right? Oh. Right? Oh. Ah.아, 또 시작됐어. 야. 아, 이거 가. 네. 야. 아, 또 시작됐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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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지 마. 또 시작. 이, 아이. 아, 나 야, 얘 봐. 아버지 톤이 있네. 야, 잡아, 잡아. 아, 개구리. 야, 개구리. 야. 야. 아. 아유, 엄청 맛있는 게임이다, 이게. 왜냐면. 아웃. 아웃. 이게. 음식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뺏으려고 하니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무서운 게 확 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유키를 제가 같이 이렇게 하지 해주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또 그럴까봐. 겁이 나지. 잡아봐. 잡아봐. 야, 이거 제 이거 딱 딱. 잡아봐. 저쪽 마스크. 빨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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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안 돼, 저 큰일 나. 어떻게? 장, 유키가 패딩은 물고, 다리도 물고, 팔도 물었어. 어릴 때부터 얘는 입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 네가 좀 치든지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얘는 쳐도 지 힘이 버거운지 몇 번 치고 나면 또 대들고 또 하니까 나한테 와서는 유키 싫다고. 유키랑 네가 좀 놀아줘야 돼. 아, 유키랑 노는 거는 왜? 유키랑 노는 거 얘가 물어. 물어서? 응. 지금 안 물잖아.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놀아줘도 되잖아. 어? 저 핸드폰 보고 있는 한가한 언니들 시켜. 한가한 언니들. 아니, 네가 유키랑 좀 놀아줘. 이렇게 심심해하는 거 같아. 한가한 언니 있잖아. 한가한 언니가 둘이나 있고. 쉽게 못 가봐. 겁이 나시는구나, 네. 이제. 그럴 수 있지. 유키, 저기 바깥 베란다 앉아있기 시작했다. 힘으로 채웠지. 아!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입질을 하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그 입질하는 게 저는 가장 더 무섭거든요. 아니, 표정 좀 피세요. 아. 표정 좀 피세요. 저번 리트리버 퀸처럼 유키도 똑같이 먼저 튀어나가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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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퀸 같은 느낌이구나, 맞아. 근데 얘가 좀 체급이 한 체급 높아요. 와, 그러면 좀 산책 힘드시겠다. 잘라나. 잘라나. 힘들어. 아, 벌써부터 힘들어. 제발. 야, 야, 뛰지 말라고. 야, 요즘 나 기다려, 너. 사람들한테 혹시 덤벼들까봐.
그렇게 아, 맞아. 가자. 에치. 여기로 갈 거니? 아우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자. 여기 저기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멈춰하면 멈춰가 안 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가고 다른 강아지들은 같이 이렇게 보호자랑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는데 유키는 그게 절대 안 돼. 강영욱 훈련사님, 핸드폰이나 유튜브로는 많이 뵙지만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요. 유키가 다양하게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유키를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스틸랜드 10도 그건 사실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아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모예드. 사모예드를 키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장난기가 너무너무 심하고 힘이 너무너무 세다. 그러면 유키도 아까 막 입질을 하고 깨무는 이유도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장난치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서. 놀고 싶어가지고. 그 사모예드는 굉장히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아 왜요? 물릴까 봐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정리해 심각해요. 화장실, 또 저 꼬맹이들한테 점프하고 점프하는 막 거, 헤딩 물어뜯고, 예. 집안 훼손하고, 집안 훼손. 맞네. 산책. 산책. 입질. 순간 갑자기 무는 입질 한 다섯 가지. 아, 뭐 거의 방금달이에요.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야! 와! 반 건달이라고요? 반 건달이라고. 어떡하면 좋아. 귀를 의심했네요. 사모예드한테 반 건달이라는. 같이 보면서 마음이 큰일이네. 자, 형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딱 가시면 딱 간식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딱 들고 딱 들고 한숨을 쉬시면 어때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서면 앉기. 앉아시키기. 앉아. 앉을 때마다 간식 주기.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되면은 뛰어보세요. 뛰는데. 뛰어? 달라들 텐데? 그러니까. 100% 달라들어. 그때 물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물려고 하면은 밀치기 살짝 하고 앉히고. 러그 위에서 앉아 엎드려 서 가르치기. 앉아 엎드려서 그렇죠. 정말. 자 갑시다. 산책은 뭐 한번 나가볼까요?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땡기는지. 얼마나 땡기는지 그런 테스트 해볼게요. 네. 네. 형님 저 잊지 마세요.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